이거 선생님 이거 뭐예요? 오늘은 울릉도 이거 농사 짓는데 예. 괜찮아 만지 이거 좀 농사 못 짓는다. 나 이거 처음 봤네. 이걸 타고 이거 타고 이제 이거 없으면 농사 뭔지. 절벽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럼? 네? 절벽 거의 절벽 수준 아니에요? 아니, 절벽은 아닌데 경사가 네. 많이 저가 저기 수확해가 지고지를 못 하잖아. 1인용만 타고 여기는 이제 주로 짐을 싣고 올라오죠. 이게 1인용 기초. 아, 요거 이제 그 전에는 직접 걸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 얼마나 힘들었겠노. 와. 근데 이거를 맨 처음에 누가 아이디어를 대단하시다 이 아이디어 내신 분. 그 울릉군에서 이제 저거를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와. 그러면 울릉도에서는 어떤 농사 짓는 거예요? 구지깽이 나물요. 네, 구지깽이, 미역치, 산마늘 이런 종. 아, 오라이. 예?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뒤로? 경사가 이야, 경사가 되게 심하네요. 와, 경사. 매미나물이에요? 아, 명이나물. 아, 미역치. 여기 전어나물이라니. 이거 전어나물. 전어나물이요? 전호나물. 전호나물. 향이 좋다 가야 먹으라고. 어? 향이 되게 좋은데요? 여기 전어 여기 이제 울릉도서 가장 일찍 나오는 나물이야. 아. 네, 전어는 밭에 전 전어고. 먼저 천지백가리고 요거는 저거 부죽갱이. 부죽갱이도 저 꽃이 이쁘잖아. 부죽갱이도 나물 아니에요? 어, 그 나물이지. 아까 그랬는데 그거 뜯어보라 가 이거. 저 연한 부분만. 여기 저거 독초 요거 천남성 가는 거 이가. 옛날에 사약하고 뭐 그 할 때. 네.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이거 열매라고 먹다가 막 입이 시커대 시커댔잖아요. 이게 울릉국화라고 이게. 예. 이거 다른데? 이거네. 이건 해국 흰색이 울릉국화 바다국화. 고생했습니다. 아, 이게 전호나물 가서 뿌리 먹고 미역치. 여기 고기 쌈 싸먹으려고. 맨 처음에는 약간 겁났는데, 아우, 이게 얘를 믿으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경사가 한 70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70도까지는 안 될 거야. 이걸 한 60도 정도. 경사가 30도 정도. 와, 네. 여긴 경사가 한 울릉도 정도는 돼요. 아. 예. 아, 진짜. 아니, 선생님한테 진짜 많이 배우네요, 여기.